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개띠들은 애교도 많고 의리도 많고 욕심을 안 내고 많이 희생하니까 남을 많이 배려를 하는 띠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항상 저는 개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27살 우리 갑수생 가지신 분들 남이 나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. 그리고 나도 남 건드리는 거 싫어하고 이 개띠들이 갑수생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하는데 뭐 잔소리라 그래야 되나?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띠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특히 갑수생들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직장에 변수가 많아요. 그러니까는 앉은 자리 이동이 아니라 직장 변수가 굉장히 많은 운세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실력에 업을 시켜서 내가 다른 데를 옮겨갖고 월급도 많이 받고 지위 같은 거 있잖아요. 징크 좀 더 올려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수가 많아요. 그래서 직장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고요. 39살 우리 임수생 가지신 분들은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꿈자리 몽상이 굉장히 좀 산란할 수도 있어요. 특히 남자분은 좀 덜한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막 조상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고 있는 게 막 되게 안 좋고 신바람이 많이 불 수 있는 그런 띠 중에 하나예요. 39살 가지신 분들이. 그래서 39살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이런 거를 좀 믿으신다고 뭐 절에 가서 좀 공도 좀 많이 들으시는 게 좋고요. 우리 같은 데를 다니신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것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애교 좀 많이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.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마음이 많이 심란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대인관계, 금전관계를 떠나서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살을 막 이렇게 깎는다 그래야 되나 자기를 이렇게 들볶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.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요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또 예 좋은 옷 좀 사 입고 해서 본인한테 올해는 좀 많이 투자를 하셔서 안 좋은 기운들을 다른 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뭐 취미생활을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51살 경수생 하신 분들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몸수가 많이 안 좋아요. 건강검진 여태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받으셔서 건강검진을 좀 해서 다치고 부셔지는 것보다는 질병으로 좀 그런 관리를 좀 잘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하반기에 내가 몸수도 안 좋지만 금전운도 조금 많이 새 나갈 수 있는 운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돈이 나가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셔서 몸이 나가든 어쨌든 금전이 좀 새나가는 운이 있으니까 51살 경수세 가지신 분들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하반기에 너무 힘들지 않게끔 본인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63세 무술생이에요. 63세 무술생은 직장을 안 다니고 지금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기운이 좀 많아요. 그것만 특히 일용직 가지신 분들도 일이 없는 분도 일도 많고요.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 막 갈림길에 놓이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하반기에는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힘만 조금만 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를 좀 끌고 나가서 어려운 시기만 잘 극복해서 나가면 찬바람 불면서부터 동짓달 1월달 2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운이 조금 괜찮은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. 63세 무술생들은 좀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. 네 화이팅 할게요. 너무 약했나? 화이팅. 75세 우리 병술생 가지신 분들 먼저 연세가 있으시니까 산에 가면 산조심 물에 가면 물조심
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. 항상 건강관리는 잘 하시고 넘어가시고요. 이별 수가 있어요. 친구 간의 이별도 있고 자식 간의 이별도 있으니까 너무 내 고집만 세우고 내 주장만 세워서 자식하거나 아니면 내 지인들하거나 다른 사람하거나 이 각을 져서 조금 등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나가시면 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